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성도로 행복하십시오, 아멘. 행복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 개혁에 다섯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소위 다섯 가지 오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파이브 솔라즈 so 오직 다섯 가지. 그 중에 하나가요. 오직 성경입니다. 또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중간에 오직 믿음이 빠졌네요. <laughs>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솔라, 파이브 솔라즈, 다섯 가지 오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하나 더참가해서요 21세기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의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오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솔라 스피리투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은 여러분 오순절 교단에서처럼 어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어떤 방언, 치유, 축사, 어, 예언, 기적, 어떤 부흥과 같은 부분적인 이치와 현상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와 기적과 표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경의 원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이 성령이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춤추시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서입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52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2년 후 AD 54년에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직 성령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기도할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오직 이 말씀사역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와 더하여져서 온 아시아와 세계 중심의 이 선교적인 그 중심의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AD 64년 지금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세속주의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 사위비들.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상의 영이 세상의 영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긴급하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영적 상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할 수 있는 이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빠르게 세속화되어지고 이 에베소에는 여러분 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여신 신상이 있었고 우상의 도시였어요. 빠르게 세속적인 영향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거짓 교사들 이단들 만물 물질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술 취함으로 교회 영적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거예요. 술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술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술 취함으로 교회가 어지럽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술 취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속주의, 세상의 만몬, 우상들, 거짓교사들, 이단들. 이것이 교회를 장악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심령을 파고들면서 그 지배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술취하지 말아라. 이거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의 그 일회적인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춤추시고 성령이 치유하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10년 후에 바울이 옥중에서 이 엄중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년이 또 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 보낸 게시록의 이 편지. 요한 게시록의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석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석 교회에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적어 계세요. 게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임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가 뭐죠? 일곱 교회예요 교회를 자리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10년 전에 했던 어떤 우려나 권면이나 경고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리고 처음 행위를 버린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교회를 옮겨 어르시겠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너희가 교회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고 낙인을 찍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아무리 크고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재정이 넘쳐나고 열심히 있고 사역에 관계없이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벌인 그 교회는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메스 교회가 불과 40년 만에 예수님의 최후 통첩의 메시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기뻐하고 뛰며 춤을 추던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눈물로 간증을 하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라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서약하였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교회에서 처음 집사의 임직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항존직으로 임직을 받아 교회와 성도들 앞에 증인들 앞에 서약하고 선서하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 구원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이런 감동과 감격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충만하게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되구시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다를까요?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진단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와 같은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베스 5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나는 요즘 어디에 취해서 사는가? 건강에 취해서 사는가? 명예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계 자랑에 취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모든 것은 방탕한 것이고 오직 솔라 오직 성령으로 솔라 스크립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과거의 나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정령이 임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어차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 몸된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6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술하지 않고 담배하지 않고 음란함과 정욕과 중독과 마약, 성,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취에 살아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미 성령은 우리 몸을 자신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셔서 거룩한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설치함으로. 방탕함으로, 음란함으로, 더러움으로, 성령과 이체는 한 공간에 함께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요, 개인적으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5장 32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와 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지나 주른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흥미 없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단한 사람 어떤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에베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억종하라. 아멘.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이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차 복종하는 교회 그 성도들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골로스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겸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우리의 성령 충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큰날 예수님 초막 전에 성전에 올라가셨어. 예수님 산상 수훈하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대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여기서요. 성전 앞에서 서서 외치십니다.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초청을 들으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더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의 충만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진단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 처음 사랑 첫 사랑을 버렸다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진단과 이주노한 명령 앞에 한 겸손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